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갤TV, 디스타TV 악기력 기상자. 우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디스타TV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에, 시끄러. 에, 주발. 자, 쭉쭉 찍어주고 하면서 가보라 했습니다. ET씨가 잘생기면 형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ET도 저한테 형인가요? 키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T형, ET형 이러는 거죠. ET형! 아, 전영님님 오늘 또 오셨네요. 백부상계 감사합니다. ET형, ET형 이러는 게 다 여러분들 형이, 형이라는 게 이제 잘생겼다. 라는 의미죠. 원래 잘생기면 형이고, 잘생기면 오빠고 그런 거야. 원래 예쁘면 누나고 예쁘면 언니고. 맞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나이를 처먹어도 다 똥구멍으로 처먹는 사람들이 존나 많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어. 다 ET형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처먹어도 진짜 똥구멍으로 처먹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이는 존나 나이 많아. 진짜 개꼰대야. 근데 나이만 처먹었지 슈발 남을 위하는 생각 전혀 안하고 지 이익만 챙기고 이기주의에 하는 거 없고 배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형형 거릴 바에는 차라리 잘생긴 사람한테 형하는 거야, 애들아.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은 인성도 좋아요, 요즘에.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하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인성이 좋아진단 말이야. 옛날 맨날부터 막 잘생겨, 와 너 잘생겼다, 넌 잘생겼으니까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씨도 착하네 이러면서 칭찬받는단 말이야. 근데 못생긴 애들은 야 이 씨발놈 넌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할래, 얼굴도 못생긴게 막 이러면서 계속 어릴 때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애가 진짜 정상이 아닐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인성 개더럽고. 예, 어릴 때부터 욕을 쳐듣고 살아가지고 예, 배워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게 욕밖에 없는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비교를 할 바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형 누나 막 이런 걸 할 바에는 여러분 차라리 잘생긴 사람들한테 형 누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티는 어렸을 때 하두리 캠 했을 때 이러시네요. 무슨 근거입니까, 도대체. 자, 윤열패 이티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T 아우라고? 저보다 잘생겼으면 인정합니다. 저보다 잘생겼으면 아우라고 하세요. 저는 이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보다 잘생겼는데 저한테 형이라고 할 필요가 진짜 없잖아. 진짜 거짓말 안치고 나보다 잘생겼는데 나한테 형이라고 왜 그래, 그죠? ET보다 잘생겼다. 속으로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라도 판단을 했을 때 ET보단 잘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ET 아우라고 부르십시오. 예. 용신아 넌 아닌 것 같다. 용신아 수정하자 그거. 변한 건 없니.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내부 성큰 하나 지어주도록 하면 융링 사내부한테 뛰면서 사내부 움직임 확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내마 움직임을 좀 살짝씩 파악해 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님보다 노래 잘 부른 사람 뭐라고 부르나 하신데 가왕이라고 부르죠. 가왕. 가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운명가왕 이렇게 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버로드 막혔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라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난하게만 들어가주고 그리고 제가 세레브 안받은 멀티가 만약 이제 가져갔다면은 이거는 아예 빌드상으로 ET가 훨씬 좋다. 그리고 사내발 지금 안 받아 가져갔으면은 투베럭스 멀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상대방이 마린 수저가 많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뭐
공격이나 수비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사냥이 괜찮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자원력이 많이 후달려서 DC이 많이 부족하다. 초반에 갑자기 폭발되는 물량에 있어서 이제 적어보단 약할 수밖에 없던 타이밍이다라는 걸 또 인증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오버로드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최대한 드론 뽑아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추가될 멀티를 또 가져가면서 운영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트라를 5회만 또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 과연 그때까지 또 시간이 흘러갈지는 모르겠던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워낙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자, 레어 봤죠? 변한 건 없니? 자,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네. 자, 뮤탈 한 타임이 쉬었어요. 그래서 사내방이 나오는 거, 그렇죠? 성큰 두 개로, 두 개 더 지어서 막아주도록 하고요. 알아요, 오는 거. 어차피 못 들어, 근데. 어차피 못 뚫기 때문에 제가 딱히 견제 같은 건 안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으로, 저 마린메딕을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어디 갔어? 들어갔나, 다시? 정면으로 향하는 건지, 멀티를 받는지, 궁금한 시점인데, 자, 아무 움직임이 없다? 뭐 이러면은 제가 좋은 거죠, 당연히. 무탈식 안 씁니다. 아끼고요. 방업 돌리고. 최대한 운영적인 측면으로 가도록 할게요. 사내방 이제 왔을 때, 한번 저글링 그 무탈식으로 6시 쪽으로 오면은 저 멀티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무탈식으로 말이죠. 어차피 여기 못 뚫으니까. 여기 성큰으로 먼저 지어놓을게요. 그러면은 성큰 압박 느끼고 이 뮤타스크가 나왔는데 사내방이 그 왜 뮤타스크 안 나오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삼가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매우 안 좋네요. 3번, 4번, 5번 이게 지금 나가는데 자 성크 지어주면서 메카닉을 가나요? 상대방 이 스캔을 뿌려서 원래는 확인해야 되는 지금 시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뚫겠다 라는 건가? 자, 굉장히 의문이네요. 사내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딱히 뭐 좋은 움직임이 나온 게 없어서 그렇다면 퀸을 퀸즈웨스트 지어졌기 때문에 하이브 들어가고 무난하게 경기가 흘러간다면은 당연히 제가 좋은 거거든요. 당연히 하이브 들어가니까 하이브 들어가서 울트라시크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은 무조건 제가 좋은 상황인데 오네요. 벌쳐 이거는 레이트 메카리 가겠다라는 대놓고 가겠다라는 소리인데 중요한 거는 못 뚫습니다. 못 뚫는다는 거죠. 밑에 빨려 들어갔다. 아이고 자 대놓고 가스 보고 있고 자 저글링 뽑아주면서 대놓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사내 병력 올 거예요. 자 대놓고 또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뚫어내기 사내면 탱크가 없는 시점에서 뚫어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뚫기 힘들다. 자 그것을 또 이용해가지고 사내만 또 견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메카닉이 있기 때문에 바이온이 힘이 빠져. 이건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만 끌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후반 가면은 내가 좋다. 그리고 링 와주면서 막아주면 되겠고요. 자, 방업 찍어주고 앞쪽에 있는 거 제거를 해주면서 지키러 옵니다. 어차피 상대방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맞죠? 이거 막았죠? 자, 그러면서 아드레날 업그레이드 들어가면서 울트라스크 케이버 지어주도록 하면서 막아줍니다. 그렇죠, 막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사료 추가제 멀티. 예, 그리고 레이트 메카를 가려면은 삼가스 멀티가 굉장히 고픈 상황인데, 사료가 그 움직임이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대로만 흘러가면서 추가적인 사료 멀티만큼 끌어내는 움직임만 보여주면은, 예, 나쁠 거 없으면, 진짜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 여기 드론 나오는 거 붙여주고, 드론 붙여주고, 미네랄 붙여주고, 사료 추가적인 멀티 끊어주고. 레이트 메카닉 좋아요. 이 울트라리스크 상대로는 레이트 메카닉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중요한 건 사냥은 운영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바이오닉 이제는 안 나오고 메카닉 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사냥을 견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한 건 없니? 이런 거 잡아. 아, 뭐가 중요해? 자, 링만 찍어도 충분히 강력한 상황. 돈이 고프니까 저쪽 멀티라도 먹는 건데, 중요한 거는 뒷심이 점점 빠집니다. 이거 울트라디스크 가면은, 사카스 들어가면서 울트라디스크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무조건 힘들어요 이거는. 자, 어떻게든 계속 찍으면서 갑니다. 자, 계속 저글링으로 압박 넣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쪽 멀티 돌려주도록 합니다. 무태스크로 벌쳐 수비하도록 하고요. 홀드 찍어놓고 나머지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자, 성큰 있기 때문에 사내방이 이제 공격 오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벌쳐로 많은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자, 그러면서 저글링도 쭉쭉 찍어내면서 울트라스크 업그레이드 충분히 해주도록 하고요. 자, 멀티 쪽 저글링으로 초토화됐죠? 자, 드론 한번 또 찍어주도록 하면서 견제 들어가고요. 사내 벌쳐, 자, 왔고. 자, 링만 계속 찍으면서 압박하면 돼요. 에, 링만 계속 링. 자, 그러면서 해처리 계속 늘리고, 자, 드론 한 번씩 또 뽑아주고, 계속 링만 찍어요. 사대만 계속 이거 손해보는 교환이야. 에, 레이트 메카닉 억지로 들어간 건데, 원래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대방이 좀, 바이오닉, 그렇죠. 뭐야? 아니, 출발! 울트라 뽑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사대방. 왜 이래? 아, 이거 울트라 뽑기 전까지 저글링만 썼는데 이겼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아, 좀 어이가 없다. 사실 좀 끈기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끈기가 없네요.